네, 안녕하세요. 메가 스터디에서 행정학을 가르치는 황철곤입니다. 일단은 지금 이제 기출분석 시즌이죠. 기출분석 시즌입니다. 개념 수업을 우리가 다 저번 주까지 해서 마무리를 지었고요. 이제 기출분석의 무려 개강일인데, 아무래도 이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해야 되겠죠. 지금 이 방송을 라이브로 그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 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며칠 있다가 인터넷 강의로 듣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실강과 인강의 중간 정도의 어떤 이제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그러시고, 저도 마찬가지인데, 최대한 이제 실강 분들에게는 실강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게 그렇게 수업을 진행해 보려고 할 거고요. 인터넷 강의 들으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실강의 분위기를 느끼시면서 인터넷 강의의 편리함을 또 같이 가져가실 수 있게 그렇게 수업을 좀 준비를 해 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죠. 수험을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에 대한 그 방식들도 우리가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이제 바뀐 환경들에 적응을 좀 해야 될것 같고요. 열심히 이제 적응을 하겠습니다. 저도 적응을 할 거고, 여러분들도요, 공부하셔야 되니까. 내년에 시험은 반드시 치러질 겁니다. 어떤 형식으로든지 간에 지방직, 국가직, 9급, 7급 다 치러질 거니까요. 뭐 시간이 그렇게 뭐 많이 남았다, 적게 남았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지금 따지시기보다는 지금 여러분들이 하실 것들을 충실히 해나가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게 가장 어려운 일일 겁니다. 제가 옆에서 여러분들을 응원하면서 서포트를 해나가는 그런 역할도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수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금 이제 실강이니까요. 좀 현장 분위기를 말씀드리면 지금이 9월 9일이에요. 9월 9일이고 수요일입니다. 오후 2시부터 시작을 하고 있고요. 오늘 6시까지 4교시에 걸쳐서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지금 이제 9월이고, 이제 기출에 이제 여러분들이 쭉쭉쭉 이제 들어가시게 될 거예요. 개념 수업 다 끝나시고, 이제 기출을 듣는 분들이 계실 텐데, 지금이 또이 기출, 이제 수험생분들은 기출이지만, 수험을 이제 다 끝나신 분들은 면접 시즌이기도 해요. 면접 시즌이다. 그래서 지금 뭐 수험생 카페 같은 데 이제 들어가 보면은 면접 후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지역은 쉬웠다고 평이하다고 그런 뭐 후기들도 있고, 어떤 지역은 어려웠다라는 그런 후기들도 있더라고요. 어떤 시에서는 시의 노래를 불러보라고 시켰다고 합니다. 네. 굉장히, 물론 이제 시의 노래를 알고 있어야 애향심이 있기도 했을 테지만 어려웠을 것 같아요. 시의 노래를 보통 잘 모르니까. 내년에는 시의 노래도 좀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금 면접이라는 게 진행이 쭉돼 왔고, 면접 후기들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도 면접을 보러 가셨을 분들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내년에는 이 면접 후기를 구경만 하지 말고 직접 면접을 경험할 수 있는, 직접 내년에는 면접을 보러 갈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됩시다. 내년에는 같이 면접을 보러 가요. 그런 동기부여를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이 힘든 시간들을 이겨내실 수 있거든요. 저도 수험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이 면접을 보러 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저도 이제 네 번째 기회 만에 면접을 갈수 있었거든요. 세 번째까지는 이제 하나, 둘씩 제 주위의 분들이 면접을 보러 가시는 그런 모습만 보고 굉장히 부러워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굉장히 불안했고요. 저 사람들은 이제 면접을 보고 나는 여전히 지금 이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죠. 불안하고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여러분들이 잘 이겨내시고요. 이 면접을 보러 가시는 날들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세요. 첫 정장을 사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면접 때문에 첫 정장을 사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부모님이 정말 기뻐하는 모습들도 중요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내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제 면접이라는 것으로 평가를 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공부하시는 데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면접을 보러 가시는 건또 다른 또 어려움이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또한 걸음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면접도 여러분들의 동기부여가 될수 있을 겁니다. 우리 일단은 필기시험 잘 보고요. 그다음에 면접 보러 정장을 사러 한번 가봅시다. 좋아요. 그러면 이제 기출분석 수업 본격적으로 좀 들어갈게요. 오늘 이 기출분석 수업이 첫 시간이니까, 첫 시간이다 보니까 OT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간략하게 10분 정도만 수업의 안내를 좀 드릴 겁니다. 자, 이 기출분석 수업을 어떤 분들이 들으셔야 할지 좀 간략하게 좀 안내를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일단은
기본 개념 베이스가 좀 있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기출이 주인공인 그런 수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 개념 베이스가 있으신 분들이 들으셔야 돼요. 어느 정도로 있냐면 약간 정도만 있으시면 돼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기본 개념 수업을 들었다. 내지는 이제 기본서를 몇번 봤다. 내지는 뭐 다른 선생님의 수업들을 좀 들었다. 그래서 기본 개념이 무엇인지는 좀 알고 있다. 베이스가 좀 있다라는 분들은 이제 들으시면 되고요. 아예 이 강의를 수험에 처음 행정하게 처음으로 들으시면 조금 힘드실 거예요. 물론 이제 개념 관련해서 제가 압축해서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 자세하게 드리진 못합니다. 이 주인공은 기출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기본 개념 수업을 먼저 들으시고 나서 이 수업을 들으셔야 돼요. 그게 바람직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기출로 출제 포인트를 훈련하고 싶으신 분들. 자, 출제 포인트라는 것은 제가 항상 이제 중요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물론 기본 개념을 공부할 때도 출제 포인트를 근거해서 여러분들이 개념 수업을 들으셔야 됩니다. 개념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당연히 이제 출제 포인트라는 것은 문제에 녹아 있죠. 공식적인 기출 문제에 녹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출로 요 출제 포인트를 훈련하고 싶으신 분들 이 수업을 들으시면 좋고요. 세 번째는 이제 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요 바로 함정 포인트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결국 정답을 골라낼 때요, 특히 이제 어떤 것을 함정으로 파놓는지, 어떤 것을 오답으로 만들어 놓는지, 그러니까 요 X선지들을 어떻게 구별해낼 수 있고, 출제위원들이 여러분들의 지식과 응용 능력을 판단해내기 위해서 구사하는 요 함정 테크닉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간파하는 훈련들을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래야 같은 문장을 읽어도 여기에서 정답을 찾아내는 그런 능력들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자, 요거 여러분들에게 이제 훈련을 시켜드릴 거고요. 네 번째는 올바른 문제풀이 습관이에요. 습관. 이게 이제 수업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그 이제 제 수업의 어떤 이제 방식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이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결국은 문제를 푸셔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를 푸는 방식이 천차만별일 거예요. 자, 근데 이 올바른 문제풀이 습관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실전에서요, 여러분들이 정말 빠르고 정확하게, 그러면서도 모르는 것들도 좀잘 쳐낼 수 있고, 잘, 어떤 경우에는 좀잘 찍을 수도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런 어떤 올바른 문제풀이 습관들을 제가 여러분께 시연을 해드리고 훈련을 시켜드릴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 마지막으로요, 요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싶으신 분들. 기출 문제를 통해서도 우리가 개념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물론 개념 압축 정리 좀 해드릴 거지만, 기출 문제를 통해서도 개념을 정리할 수 있어요. 기출 문제가 4개의 선지로 이루어져 있고, 요 4개의 선지들이 어떤 개념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다 건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출 문제들을 풀어나가면 개념 정리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거기서 이제 부족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기본서를 발췌독하시면 되겠죠. 이런 어떤 분들을 위해서 이 수업이 기획이 됐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수업이 어떻게 진행될지도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제 기출 70%에 개념 30%입니다. 자, 기출이 70%예요. 기출이 70%다. 개념이 30% 있어요. 그러니까 제 개념 압축을 조금 해드리고 이제 문제 분석과 풀이로 들어갈 건데요. 우리가 기본 개념 수업 시간에는 이제 개념이 당연히 주인공이었죠. 기본 개념 수업 시간에는 개념이 주인공이었는데, 우리가 기본 개념 수업 시간에는 개념이 90%였습니다. 그리고 기출을 우리가 풀기도 풀었죠. 핵심 기출 문제들, 기출 문제들도 주제별로 반드시 체크를 하고 넘어갔어요. 자, 그래서 10%는 우리가 기출을 풀긴 풀었어요. 체크를 했죠. 자, 근데 이번 수업, 기출 분석 수업은 기출이 주인공이다. 기출이 70%다. 우리 기출을 좀더 꼼꼼하게 풀고 분석하고 훈련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수업에 들어갈 건데, 일단 주제별로 개념을 정리할 겁니다. 빠르게 개념을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요 실전 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실제로 문제를 푸는 방식들을 잘 훈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들이 1번부터 4번까지의 선지를 잘 읽어나가면서 판단을 해나가는 뭐 그런 문제들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판단을 하고 체크를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문제풀이 습관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문제별로 푸는 방법들을 일단 보여드릴 거거든요. 먼저 보여드릴 겁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심층 분석하고, 그리고 핵심적인 내용들을 체크를 하게 될 겁니다. 핵심 체크. 자, 이런 방식으로 나아갈 거다. 이따가 보시면 알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이 수업은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해드리고 싶은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자, 예습을 안 하셔도 돼요. 예습 안 하셔도 됩니다.
예습은 안 하셔도 되고 복습이 더 중요한 수업이 될 거예요. 이 문제풀이 보통의 문제풀이 수업들은 이제 문제를 풀어오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문제풀이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는데요. 이 수업 같은 경우에는요, 문제풀이라기보다는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 개념들을 적용해서 기출 문제를 분석하고 풀이하고 훈련하는 종합적인 어떤 이제 수업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습을 지금 하시게 되면은 문제가 발생하는 게 뭐냐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지금 행정학 공부 물론 기본 개념 수업 보고 계시겠지만 보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요. 자, 그런데 이첫 단원부터 다시 나가게 될 거라서요. 여러분들이 까먹고 계실 확률이 높아요. 자, 근데 그런 상황에서 문제를 또 엄청나게 예습으로 풀어버리게 되면 잘 연결이 안될 거고 더 힘이 들 거거든요. 굉장히 비효율적인 그런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문제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초시생분들도 계시겠지만, 재시생분들도 계시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통은 올바른 문제풀이 습관들을 잘 갖고 있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푸실 때 지금 이제 아무런 베이스가 없이, 그러니까 문제풀이 베이스가 없이 문제를 푸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방식대로만 이제 풀게 되실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그게 이제 시험 전날까지 끝까지 갈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 수업을 통해서 보여드리는 방식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요. 자,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복습을 충실히 하시면 충분할 겁니다. 복습을 충분히 해라. 자,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뭐 오디션 프로 같은 데에서 보면 저는 이제 슈퍼스타 K를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입니다만 그 보통 이제 이런 하얀 도화지를 갖고 있는 출연자들을 훨씬 좋아해요, 코치진이. 어떤 쿠세라고 그러죠, 쿠세. 그러니까 안 좋은 습관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심사위원들이 쿠세가 없는, 그러니까 안 좋은 습관이 없는 사람들을 자신의 방식으로 조련을 시키는 걸 훨씬 더 선호합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방식대로 이제 예습을 해오시게 되면은 그것대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일단 보여드리는 방식들을 여러분들이 코치를 해드리는 방식이죠. 자, 이런 방식들을 잘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복습을 충분히 하시면 얻어가시는 게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얀 도화지를 갖고 오세요. 여러분들이 이 도화지에 그림을 그릴 만한 실력은 이제 기본 개념 수업 시간에 어느 정도 채워졌어요. 자, 그런데 잘 그리는 건또 다르잖아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실력은 있지만 잘 그리는 것은 또 다르기 때문에 이제 제가 좀잘 그려 드리는 것을 보여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보고 여러분들이 따라서 복습을 충실히 하시면 충분합니다. 복습이 더 중요하다. 자, 네 번째는 이게 이제 제 교재 좀 이따 보여드릴 거지만 제 교재의 특징이기도 한데 문제를 제가 좀 나눠놨어요, 주제별로. 자, 9급, 7급, 기타. 이게 각자의 결이 좀 달라요. 각자의 결이 좀 다르기 때문에 9급 문제 먼저 보고, 그리고 7급 문제 보고, 기타 출제 기관의 문제를 보고,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9급 문제는 굉장히 심층적으로 볼 겁니다. 그리고 7급 문제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굉장히 심층적으로 볼 거고요. 기타 출제 기관의 문제들도 중요한 포인트들을 싹싹 뽑아낼 겁니다. 이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우리가 64강 이내에서 마찬가지로 끝낼 거예요. 지금이 9월 9일이고요. 8주 동안 진행이 되는데 우리가 추석 한 주는 휴강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참고를 하십시오. 이 기본 개념 수업도 마찬가지로 제가 64강에서 끝내드렸는데 기출 분석 수업도 제가 64강 이내에서 마무리를 짓는 것으로 이제 노력을 많이 해볼게요. 한번 잘 해봅시다. 자, 이런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좀 들어가 봅시다. 본격적으로 수업을 들어가 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행정학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뭐좀 아시겠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궤관을 좀 해보죠. 자, 행정학이 있죠. 정부가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연구라고 말씀드리죠.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요. 행정학의 파트는 총 6가지가 있다. 총론, 정책, 조직 인사, 재무, 지방이 있고. 자, 혹시 뭐이 강의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요. 제 소개 영상이나 커리큘럼 또는 행정학에 대한 소개 수업의 전략과 같은 것들은 어떤 그 캐스트가 있거든요. 그 메가공무원 홈페이지나 유튜브에 캐스트가 있으니까 자, 그런 것들 좀 활용하시면 될 겁니다. 이 행정학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어떤 사례들이나 파트별 설명들을 해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거예요. 자, 이 6가지 중에서 이제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4일이죠. 4일. 실강으로는 4일이고 임강으로는 16강 정도 될 겁니다. 자, 그 부분은 우리가 총론에 할애를 하게 될 거예요. 총론에 할애를 하게 될 거다. 자, 총론은 어떤 거였죠?
자, 총론은 정부 운영의 거시적인 방향성이에요.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부가 존재하는 거고요. 사회 문제의 성격이 시대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부 운영의 방향성도 거시적으로 달라진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행정 총론에서 배우게 될 거고, 거기에 딸려서 나오는 정부의 활동들, 행정에서 추구하는 가치들, 그리고 행정과 행정학의 어떤 개념들, 이런 것들을 거시적으로 살펴보는 파트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네 가지죠.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행정 활동, 행정 가치. 세 번째는 행정 이론, 행정과 행정학. 이거 다음 주까지 우리가 다 다룰 거예요. 자, 일단은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오늘 4시간 동안에는요, 행정 활동을 우리가 싹볼 겁니다. 행정 활동을 싹볼 거고요. 행정 활동에는 두 가지가 있죠.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규제고, 두 번째는 공공 서비스입니다. 이 규제라는 것은 국민에게 권리를 부담시키고 의무를 부과하는,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바로 규제죠. 그리고 공공 서비스는 베푸는 거고요. 규제와 공공 서비스가 행정의 아주 이제 핵심적인 그런 활동이 되는 건데, 자, 2교시 동안에는 우리가 규제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규제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이 규제는 우리가 보기 전에 책을 일단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네. 자, 책은 이겁니다. 자, 오늘 이제 제가 받았는데, 행정학 기출문제집, 황철곤 행정학 기출문제집이고요. 지금 이제 교재를 못 받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래서 네이버 밴드에 PDF로 올려놨으니까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고, 이 문제집에 1800문제 정도가 들어있거든요. 문제집에는 1800문제가 들어있고요. 여러분들이 이 1800문제에다가 이제 올해 추가되는 문제들 등등등 해서 200문제까지 한 2000문제 정도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시험장 들어가시기 전까지 보셔야 됩니다. 2000문제 정도는 보고 들어가셔야 돼요. 물론 이 중에 이제 강약 조절을 하셔야죠. 중요한 문제들도 있고 그냥 체크만 하고 넘어가셔야 될 문제들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2000문제 정도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 수업 시간에는요, 기출 분석 시간에는 이 2000문제를 다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다 다루지는 않고 아마 1000문제가 넘는 한 1200문제 정도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하고 심층적으로 훈련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실 때는 근데 다 푸셔야 될 거예요. 제가 이따가 끝날 때요, 이제 복습하는 방법들을 좀 알려드릴 겁니다. 복습하는 방법이 있어요. 3단계 복습 방법이 있으니까 끝날 때 알려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수업을 하면서도 좀 익히실 수 있으니까요. 끝날 때좀 봅시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 봅시다. 첫 번째, 규제입니다. 자, 규제고, 책은 기본서 말고, 이제 기출문제집이 12페이지인데요. 이 문제들을 보기 전에 일단은 제 개념 정리 압축해서 하는 시간들 주제별로 5분에서 10분 정도만 할애할 겁니다. 자, 빠르게 한번 가볼게요. 자, 일단 규제는 유형이 굉장히 중요했죠. 규제 유형입니다. 규제 유형도 다섯 가지로 구분을 할수 있어요. 이 다섯 가지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되는데, 어떤 규제들끼리 서로 대척점에 있는지, 라이벌 관계인지,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겠죠? 일단 첫 번째는 수행 주체에 따른 규제의 유형입니다. 누가 규제를 하는지, 그러니까 수행 주체겠죠? 일단은 당연히 정부가 하는 직접 규제 있고요. 그리고 개인들이 하는 자율 규제도 있습니다. 직접 규제가 가장 일반적인 거지만, 개인이 하는 자율 규제도 있는데, 자, 이 중간 정도의 성격이 있는 공동 규제가 있었죠?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민간 집단이 하는 규제가 공동 규제였어요. 위임을 받은 민간 집단이 하는 규제가 바로 공동 규제다. 직접 공동 자율, 여러분 이거 패키지로 알아두셔야 돼요. 수행 주체에 따른 구분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규제 대상인데요. 어떤 것을 규제를 할 것인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자, 첫 번째는 수단 규제입니다. 투입 규제죠. 정부가 어떤 목표를 위해서 필요한 수단이나 행위를 규제를 하는 거죠. 반면에 성과 규제도 있었죠. 최종적인 성과물 산출물에 대한 규제였어요. 자, 그게 바로 성과 규제 내지 산출 규제인데, 자, 그렇기 때문에 요 수단 규제는 사전적인 성격을 띠죠. 이미 일이 벌어지기 전에 수단이나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적인 규제고, 성과 규제는 다 일이 다 끝난 다음에 최종 산출물에 대한 규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후적인 규제입니다. 자, 제가 이거 기본 개념 수업 시간에 광어를 사례로 들어서 좀 설명을 드렸죠. 광어입니다. 이 광어에 중금속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에서 실제로 이 중금속을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중금속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양식 광어에서요, 나오지 않기 위해서 이 수단 규제로는 먹이, 광어의 먹이 있잖아요. 이 광어의 먹이를 제한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수단 규제로 말씀을 드렸고,
요 성과 규제는 이제 최종적인 광어의 중금속의 수치를 규제하는 것을 말씀드렸죠. 뭐 이런 거였죠. 1kg에 뭐 5mg 정도를 넘으면 안 된다. 자, 요 이상은 넘으면 안 된다. 이렇게 성과 기준을 정해놓는 겁니다. 자, 여기서 성과 규제의 굉장히 독특한 특징이 나오는 게 뭐냐면, 이 아래로는 가능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5mg만 넘으면 안 되는 거고, 5mg 이하, 뭐 2에서 3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성과 규제에서는 수단을 선택하는 자율성이 어느 정도는 보장이 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수단 규제에서는 저쪽이 이제 사전적인 규제인 수단 규제에서는 먹이를 아예 규제했다면, 성과 규제에서는 어느 정도는 뭐 참치 같은 거 그런 거 먹여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니까 성과 규제나 산출 규제는 이런 자율성 측면에서 수단 규제보다 훨씬 더 자유롭다. 자, 요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자율성 측면. 자, 그리고 이거 두 가지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있었죠. 그게 바로 관리 규제입니다. 요 관리 규제 내지 과정 규제는 각각의 어떤 과정들 있잖아요. 양식 광어라면은 어떤 수질이나 용수, 관리 또는 뭐 보존, 유통 이런 각각의 단계마다 정부가 기준을 정해놓는 거죠. 그리고 이 기준들을 잘이 민간 업자가 잘 지키고 나면은 일종의 인증 마크를 해주는 겁니다. 햇썹 같은 거, 식품 위해 요소 중점 관리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었죠. 햇썹 같은 것을 부과를 해주는 것, 인증을 해주는 게 바로 관리 규제고 과정 규제입니다. 자, 이 수단 규제와 관리 규제, 성과 규제 간의 자율성도 여러분들이 비교를 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가장 자율성이 없는 것은 수단 규제고, 가장 자율성이 큰 것은 성과 규제예요.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것이 바로 관리 규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파생해서 이해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규제 대상과 관련돼서 수단 규제, 관리 규제, 그리고 성과 규제. 자, 이렇게 세 개는 여러분들이 또 패키지로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다음 세 번째 구분으로 가볼게요. 규제 영역입니다. 자, 이 규제 영역은 이제 어떤 영역을 기준으로 규제를 할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두 가지입니다. 그렇죠? 경제, 사회, 경제 규제, 사회 규제예요. 자, 경제 규제는 시장에 대해서 정부가 개입을 하는 거죠. 보통 정부가 시장에 잘 개입을 하면 안 돼요. 시장에서 민간 업체들이나 뭐 개인들이 하는 일들에 정부가 원칙적으로 개입을 하면 안 되지만, 하지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예를 들면은 뭐 가격이 갑자기 천정부지로 올라간다든지, 독점이나 과점 같은 상황이 발생해서 신규 기업들이 진입을 못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품질이 형편없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하게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할수 있어요. 이게 바로 경제적 규제입니다. 시장의 아주 본질적인 부분들, 뭐 가격이나 뭐 진입이나 품질 같은 이런 부분에 개입을 하는 것이 바로 경제 규제라면, 사회 규제는 이제 대부분의 어떤 이제 민간 대중들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죠. 어떤 역할을 부여하는 겁니다. 보호하기 위해 역할을 부여하는 건데, 환경 오염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회적 차별이나 소비자 안전을 위해서, 또는 산업 재해로부터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정 기업이나 특정 사람들, 특정 집단들에게 어떤 역할을 부과해 놓은 겁니다. 역할을 부과해 놓는 거, 경제 규제, 사회 규제. 그러니까 경제 규제가 나오면 사회 규제도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경제 규제, 사회 규제. 자, 네 번째 봅시다. 네 번째는 규제 방식인데요. 이 규제 방식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단 첫 번째는 명령 지시 규제죠. 가장 일반적으로 정부가 강제하는 겁니다. 강제하는 거죠. 그리고 정부가 강제하는 겁니다. 강제하는 건데, 정부가 강제하는 거예요. 명령하고 지시하는 굉장히 단순 무식한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반면에 시장 유인적 규제는 선택을 할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일단 명령 지시적 규제에서는 환경 오염과 관련한 매연을 내뿜는 공장들을 그냥 단순하게 철거시켜 버리는 거예요. 명령하고 지시하는 단순 무식한 규제죠. 자, 반면에 시장 유인적 규제는 선택지를 주는 거예요. 선택지를 주는 거다. 좀더 우아하고 좀더 조화를 추구하는 선택지를 주는 이런 방식인데요. 예를 들면은 공해배출 부과금이라는 거예요. 공해배출 부과금이다. 자, 공해배출 부과금이 뭐냐면요. 만약에 100 정도의 이제 공해배출 양이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이100 이상을 이 민간 기업이 내뿜게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 부과금을 낼수 있도록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이상의 매연을 내뿜으면은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으니까 돈으로 때워라. 뭐 이런 식이겠죠. 자, 근데 100 이하로 내려가면 이제 부과금은 내지는 않아요.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건데, 자, 여기에서 이제 민간 업체들은 선택을 할수 있죠. 돈을 내더라도
환경 오염시키는 매연을 내뿜을 수도 있잖아요. 저 부가금과 관련된 선택지가 하나 있고 100 미만으로 해서 부가금을 안 내는 선택지도 하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둘 중에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선택을 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웬만하면 정부가 원하는 요 100 정도에서 매연을 내뿜게 하겠죠. 정부에 밑보일 필요는 없으니까. 자,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선택지를 주지만 결국은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유인시키는 방식, 시장처럼 선택지를 주지만 결국은 유인시키는 방식이 바로 시장 유인적 규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명령 지시적 규제, 시장 유인적 규제, 여러분들이 두 가지 구분하실 수 있으면 돼요. 자, 다음 마지막입니다. 다섯 번째, 요게 이제 특히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실 수 있는데, 헷갈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죠. 이 부분 잘 보세요. 자, 포지티브 규제와 네거티브 규제입니다. 자, 포지티브 규제와 네거티브 규제는 일단 행정학의 용어들이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기에 다들 충분한데, 요 포지티브 규제와 네거티브 규제는 그런 직관적인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실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서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자, 포지티브 규제는 긍정적인 이란 뜻이죠. 근데 네거티브 규제는 부정적인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포지티브 규제가 규제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 더 좋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게 되면 틀리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포지티브 규제, 네거티브 규제 예를 들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요 가수 B의 사례를 들어드리잖아요. 요 레인이죠. 요 B가 요새는 이제 좀 유행이 지나긴 했는데, 예전에 한 달 전쯤만 해도 이 꾸러기 표정 등등을 비보고 하지 말라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뭐뭐 하지 말아라. 근데 이게 바로 네거티브 규제거든요. 꾸러기 표정을 해라 라는 것이 이제 포지티브 규제고, 네거티브 규제는 꾸러기 표정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뭐 할 수 있다, 다음에 행위를 할 수 있다, 꾸러기 표정,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포지티브 규제고, 할 수 없다, 꾸러기 표정,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네거티브 규제인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면에 있는 부분들을 봐야 되는 겁니다. 자, 포지티브 규제 같은 경우에는 요 꾸러기 표정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요 꾸러기 표정을 제외하고는 다른 것은 다 못하게 막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을 금지하고 예외적으로만 허용해 놓는 거죠. 원칙적으로는 다 금지해놔요. 다 금지해놓고 예외적으로 꾸러기 표정만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바로 포지티브 규제입니다. 반면에 네거티브 규제는요, 요 꾸러기 표정만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소리겠어요? 이건 그건 결국은 원칙적으로는 다 허용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다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요 꾸러기 표정만 금지해 놓는 거죠. 자, 그러니까 B의 입장에서, 이 규제를 받는 B의 입장에서는 자율성이 훨씬 더 좋은 것이 바로 네거티브 규제가 되는 겁니다. 뭐뭐 할 수 없다라는 것은 그것만 할 수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허용이 된다. 자, 그래서 이 B가 지금 이제 비룡이 돼서 싹쓸이가 됐잖아요. 그렇죠? 싹쓸이가 돼서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게 네거티브 규제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네거티브 규제다. 자, 이렇게 우리가 다섯 가지 규제 유형을 살펴봤어요. 여러분들이 이 다섯 가지의 어떤 유형들을 본능적으로 이제 어떤 유형이 나오면 라이벌 되는 개념을 아셔야 돼. 그러니까 포지티브 규제가 나왔다, 이러면 네거티브 규제와 비교가 있구나. 명령 지시적 규제가 나왔다, 명령 지시적 규제가 나왔다, 이러면 시장 유인적 규제와의 비교. 이런 식으로 경제 규제가 나왔으면 뭐겠어요? 사회 규제와의 비교.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잘 비교를 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한번 봅시다. 교재로는 12페이지예요. 자, 기본서 말고 기출문제집. 기출문제집으로는 12페이지고요. 제가 이 규제 등등 이제 주제별로 문제들을 제가 선별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풀어드리고 분석을 해드릴 겁니다. 한번 가봅시다. 그러면 첫 번째 문제부터. 자, 일단 우리가 9급부터 볼 거예요. 그래서 제가 9급, 7급, 기타 출제기간 이렇게 라벨링 색깔을 좀 다르게 해놨어요. 자, 9급은 민트색이고, 7급은 파란색이고요. 그리고 기타 출제기관은 회색입니다. 뭐 색깔을 기억해 두실 필요는 없지만 제가 구분을 하실 수 있게 표식을 해놨으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옆에는 페이지를 제가 적시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같이 이제 풀어보는 요 문제들을 잘 체크를 해놓으시는 게 좋을 겁니다. 체크를 잘 해놓으시고 이 문제들에서 여러분들이 좀 피기를 해두실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뭐 살짝 피기를 해두시는 것도 좋고요. 자, 그러면 일단 한번 봅시다. 자, 만약에 이런 식의 문제가 시험장에서 나왔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푸실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한번 풀어볼게요. 자, 정부 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다른 색으로 해야겠다. 자,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자, 일단 기억부터 볼게요. 포지티브 규제가 네거티브 규제보다 자율성을 더 보장해준다. 자, 요거 굉장히 중요한 출제 포인트라고 말씀드렸죠? 자, 포지티브 규제가 아니라 네거티브 규제의 자율성이 훨씬 더 크잖아요. 그쵸? 네거티브 규제의 자율성이 훨씬 더큰 겁니다. 그래서 요 기억선지는 일단 틀렸어요. 명확하게 틀린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실제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이거 지우시고 1번 선지, 2번 선지 지우시면은 이제 두개 중에서 답 고르시면 되는데, 자, 디귿 리을이 겹치잖아요. 그쵸? 자, 디귿 리을은 여러분들이 그래서 보실 필요 전혀 없어요. 자,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 자, 니은 선지만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환경 규제와 산업 재해 규제는 사회 규제의 성격이 강하다. 자, 사회 규제 나오면은 경제 규제랑 비교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본능적으로. 자, 환경 규제, 그리고 산업 재해 규제는 경제 규제인가요? 사회 규제인가요? 당연히 사회 규제죠. 자,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역할을 부과하고, 산업 재해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역할을 부과하는 것이 바로 사회 규제잖아요. 자, 이거 경제 규제랑 다른 개념입니다. 자, 그러니까 니은도 맞네요. 그쵸? 자, 이러면은 이제 답이 4번으로 아주 손쉽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실전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푸시고요. 자, 디귿, 리을, 요거 보실 필요 전혀 없는 거예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실전에서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나가시면 된다라는 것을 보여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는 이제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선지를 하나하나 좀 꼼꼼하게 봅시다. 자, 기역 선지는 우리가 봤고, 자, 네거티브 규제의 자율성이 훨씬 더 많은 거죠. 자율성이 훨씬 더 보장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다 허용을 해주고 예외적으로만 금지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니은 선지 봤고요. 자, 디귿 선지. 공동 규제가 나왔죠? 공동 규제. 자, 공동 규제는 공동 규제 나오면 여러분들이 기억을 같이 해두실 게 뭐냐면 직접 규제 그리고 자율 규제입니다. 그렇죠? 직접 규제, 자율 규제 그 사이에 있는 공동 규제였죠? 이 공동 규제는 정부로부터 위임을 받은 민간 집단, 위임을 받은 민간 집단이다. 이 키워드들 한번 체크하시고, 자, 그리고 수단 규제, 리얼의 수단 규제 나왔죠? 자, 수단 규제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뭘 생각해봐야 되겠죠? 수단 규제, 성과 규제,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관리 규제죠. 자, 요가 요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구분을 잘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일단 수단 규제의 기본적인 개념이니까 한번 체크를 해봅시다. 자, 수단 규제는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 그리고 행위, 그리고 사전적인 규제다. 자, 수단 규제는 사전적인 규제였죠. 투입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바로 수단 규제였어요. 반면에 사후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성과 규제 내지 산출 규제였죠. 그쵸?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분석을 하시면 되는데, 결국 여기에서 출제위원회 어떤 포인트는, 이 출제 포인트는 결국 기역선지였어요. 기역선지. 요 포지티브 규제와 네거티브 규제의 차이점을 정확히 알고 자율성이라는 것으로 응용을 해볼 수 있는지, 그것이 바로 이 출제위원이 수험생들에게 요구하는 어떤 지식이나 응용 능력이었다는 거죠. 기역선지가 가장 핵심적인 출제 포인트였다. 자, 나머지 것들, 뭐 니은 선지도 사회 규제와 경제 규제의 차이점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묻는 것이었다면, 디귿과 리을은 그냥 개념 정도 체크하는, 그렇게 여기에서는 중요하지 않은 그런 선지들이기는 했어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또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문제도 구급 문제입니다. 규제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옳지 않은 것은, 자, 아는 것은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잘 표시해 두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많이 실수해 보셨을 거예요. 그쵸? 아는 것을 있다고 했다든지, 있는 것을 아니라고 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실수를 많이 하셨을 테니까, 여러분들 방식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 1번 선지부터 봅시다. 자, 리플리와 프랭클린. 자, 이거 우리가 규제 유형 시간에 배우진 않았어요. 그쵸? 자, 근데 우리 이제 기본 개념 수업은 다 들었을 테니까, 들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요 리플리와 프랭클린이라는 학자가 어디에 나오는지는 이제 아실 수는 있어야 될 겁니다. 아실 수는 있어야 될 거예요. 이게 정책학에 나오잖아요. 정책학에 나오는데, 일단은 우리가 이거 아직은 이제 이번 기출 분석 시간에 안 배웠으니까 모르는 선지라고 하고 좀 넘어가 봅시다. 자, 모르는 선지라고 하고 좀 넘어가 볼게요. 자, 1번은 모르겠어. 자, 나머지 선지들에서 답을 찾아볼게요. 자, 경제 규제 나왔죠? 자, 경제 규제는 사회 규제하고 좀 비교를 하실 수 있어야 되고, 경제 규제는 시장의 본질적인 영역에 정부가 개입을 하는 거였어요. 자, 주로 시장의 가격 기능에 개입하고, 가격 나왔죠?
자, 그리고 특정 기업의 시장 진입을 배제한다, 배제하거나 억압한다. 그러니까 어떤 진입과 관련된 규제들을 한다라는 거겠죠? 가격이나 진입과 관련된 규제들, 경제 규제의 핵심적인 사례들입니다. 그렇죠? 2번 선지는 맞다. 자, 3번 선지. 포지티브 규제 또 나왔네요. 또 나왔어. 그렇죠? 포지티브 규제, 네거티브 규제, 자율성 나왔죠? 자, 자율성은 누가 더 강하다? 네거티브 규제잖아요. 3번 틀렸죠? 포지티브 규제는 네거티브 규제보다 피규제자의 자율성을 더 보장하지 않죠. 자, 요거 굉장히 중요한 출제 포인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출제 포인트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3번으로 정답을 고를 수 있는 겁니다. 1번과 같이 여러분들이 모르는 선지가 반드시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년까지 공부를 열심히 하셔도요, 모르는 선지들이 꽤 나올 겁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들이 절대 긴장하시거나 쪼시거나 내 공부가 부족하구나라고 생각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이 객관식 시험은요, 결국 네 가지 중에서 정답을 찾아내면 되는 거거든요. 다른 선지들을 잘 이용하시면 돼요. 다른 선지들을 잘 이용하시고, 물론 여기에서 1번 선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기본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어쨌든 한 선지 정도 또는 두 선지 정도는 모르는 선지가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다른 선지들에서 답을 체크해낼 수 있는 그런 훈련들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3번으로 답을 하신 다음에 4번 선지는 간단하게 체크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시면 돼요. 자율규제다. 자, 자율규제가 나왔죠? 자율규제는 어떤 규제와 좀 대비됐었죠? 직접규제, 자율규제,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공동규제. 자율규제, 피규제자가 스스로 합의된 규범을 만들고 이를 구성원들에게 적용하는 형태의 규제 방식이죠. 이게 바로 자율규제의 기본적인 개념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문제를 실전에서는 풀어나가면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1번 선지와 관련된 내용을 좀 보죠. 리플리와 프랭클린은 우리가 정책의 유형에서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학자들이죠. 자, 리플리와 프랭클린은 보호적 규제와 경쟁적 규제로 구분하고 있다. 저 리플리와 프랭클린, 요 학자들이 정책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학자들이고, 요 보호적 규제, 경쟁적 규제가 바로 리플리와 프랭클린의 어떤 시그니처잖아요. 자, 보호적 규제와 경쟁적 규제 우리가 뭐 정책 시간에 배울 거긴 하지만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보호적 규제는 일반적으로 대중들을 보호하기 위한, 우리가 아까 살펴본 사회 규제의 그런 역할이라면, 요 경쟁적 규제가 굉장히 중요했죠. 요 경쟁적 규제는 뭐 그런 거예요. 뭐 TV나 라디오 수신권 이런 것들 좀 제한하잖아요. 채널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항공이나 어떤 도로, 고속버스 같은 것들의 취항권들을 제한을 합니다. 누구나 다 항공권을 이제 살수 없어요. 일부 몇 개의 기업만 항공권을 가져갈 수 있잖아요. 자, 이렇게 경쟁을 시키고, 그러면서 경쟁을 유도하면서 굉장히 경쟁력 있는 그런 서비스들을 좀 뽑아낼 수 있게 만드는 규제가 바로 경쟁적 규제다. 이게 바로 리플리와 프랭클린의 어떤 핵심적인 규제 유형입니다. 규제와 관련해서 저 리플리와 프랭클린도 같이 나오는 경우 많거든요.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어쨌든 이렇게 1번 선지와 같이 모르는 선지가 나왔을 때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정답을 찾아내는 훈련들 계속 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자, 정부 규제를 사회적 규제와 경제적 규제로 구분했을 때, 자, 사회적 규제하고 경제적 규제, 이두 가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핵심적인 성격들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여기서는 경제적 규제래요. 경제적 규제다. 자, 경제적 규제의 성격을 갖고 있는 규제들이 뭐고, 사회적 규제의 성격을 갖고 있는 규제들이 뭔지 여러분들이 선지들을 판단하시면서 판별해 내시면 충분합니다. 자, 일단 진입 규제래요. 일단 여기서 정답이 나오긴 했죠. 자, 1번 진입 규제는 당연히 경제적 규제죠. 아주 굉장히 전형적인 그런 사례가 됩니다. 자, 1번을 정답으로 하시고 나머지는 체크만 하시면 되겠죠. 자, 환경 규제는 환경오염으로부터 보호하거나 환경오염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이제 주체들에게 어떤 역할을 부여한 것이 환경 규제고, 자, 산업재해 규제 계속 나왔죠.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거, 그리고 소비자 안전 규제도 소비자 안전을 위해서 기업들에게 역할을 부과해 놓은 것이 바로 소비자 안전 규제가 됩니다. 자, 정답은 1번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사회적 규제, 경제적 규제 두 가지를 구분하는 문제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경제적 규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물론 여기에서 문제가 친절하게 사회적 규제, 경제적 규제, 자, 이렇게 친절하게 구분을 해놔서 여러분들이 풀기에 좀더 용이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경제적 규제라는 단어가 나오더라도요, 그 단어만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경제적 규제의 핵심, 라이벌인
사회적 규제와 비교를 하면서 문제를 풀어 나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옛날에 나온 국가직 구분 문제인데, 자, 경제적 규제가 아닌 것은이죠. 자, 이럴 때 사회적 규제의 성격인지 경제적 규제의 성격인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잘 구분을 해 놓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일단은 가격 규제, 가격이다. 시장, 경제적 규제죠. 자, 진입 규제, 뭐예요? 진입도 경제적 규제죠. 자, 그리고 불공정 거래래요. 자, 거래, 불공정 거래도 시장과 관련된 어떤 경제적 규제 같은 성격이 들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소비자 안전 규제다. 자, 소비자 안전 규제는 경제적 규제가 아니라 아주 이제 소비자 안전을 위해서 기업들 또는 특정 집단에게 역할을 부과해 놓은 어떤 규제다? 바로 사회적 규제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요 세 가지는 경제 규제고 한 가지는 사회 규제. 라이벌 되는 개념들을 묶어서 판별을 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묶고 있는 거죠. 자, 좋습니다. 자, 요 문제는 간단하게만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자꾸 떨어지네. 잠시만요. 네. 다음 문제 봅시다. 자, 이제 7급으로 넘어갈게요. 7급으로 넘어갈 건데, 요 7급 문제는 확실히 좀 다르죠. 느낌이 다르죠. 그쵸? 다르더라도 요 7급 문제는 9급, 그러니까 국가직이나 지방직 9급하고 출제 기준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식이나 응용 능력 교양을 묻는 이 출제 기준은 똑같은데, 출제 수준이 다르죠. 9급은 좀 더 기초적인 것들, 기본적인 것들이라면, 요 7급은 전문적인 수준이라고 표시가 돼 있어요. 공무원 임용시험령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수준으로 분명히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9급을 만약에 준비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7급을 해야 되느냐 마느냐, 이렇게 문제풀이를 해야 되느냐 마느냐 이런 식으로 많은 이제 질문들을 하시는데, 7급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푸시는 게 좋아요. 푸시는 게 좋다. 왜냐하면 출제 기준이 똑같기 때문이에요. 9급도 어렵게 나오면 7급 수준으로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이번 국가직 9급 시험도 마찬가지였죠. 자, 한번 풀어봅시다. 자, 규제는 해결할 수단, 관리 방식, 최종 성과를 대상으로 설계될 수 있는데, 이들을 각각 수단 규제, 관리 규제, 성과 규제라고 한다. 그 사례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자, 수단 나왔죠. 관리 나왔죠. 자, 성과 나왔죠. 세 가지 잘 구분할 수 있는지 묻고 있어요. 그쵸? 일단 기억부터 봅시다. 자, 요거 아주 친근한 예잖아요. 위해요소 중점 관리 기준 해썹이다. 이게 바로 식품 위해요소 중점 관리 기준 관리 규제 내지 과정 규제의 굉장히 대표적인 사례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관리 규제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자, 니은 볼게요. 자, 인체 건강을 위해 개발된 신약에 대해서 부작용의 허용 가능한 발생 수준을 요구하는 것이다. 수준. 자, 우리 수준, 어떤 기준, 성과의 기준, 중금속의 기준, 이런 것들은 무슨 규제였죠? 수단 규제였나요? 성과 규제였나요? 성과 규제였잖아요. 그쵸? 성과 규제였다. 자, 요 니은 선지 여러분들이 혹시 헷갈리신다면 디귿 선지를 좀 활용해 보세요. 자,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업의 특정한 유형의 환경통제 기술을 사용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자, 특정한 기술을 사용할 것을 요구한대요. 사전적으로 투입되는 기술을 사용할 것을 강제하는 규제. 뭐였죠? 성과 규제가 아니라 수단 규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혹시 헷갈리신다면은 두 개의 선지를 비교하면서 문제를 답을 찾아낼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자, 기업은 관리, 니은은 성과, 그리고 디귿은 수단이 됐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결하는 어떤 연결과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식들은 이렇게 될 거예요. 자, 다음 문제도 한번 볼게요. 7급 문제. 자, 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조금 느낌이 다르죠. 느낌이 다르고 이런 식의 이제 종합 문제거든요. 이런 것들은 규제와 관련된 종합적인 문제예요. 어떤 유형과 관련된 문제만 선지만 나온 게 아니고 다양한 규제와 관련된 영역들이 같이 나오게 되는 종합적인 문제인데, 굉장히 여러분들이 느꼈을 때 심리적인 어떤 체감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자, 근데 이럴 때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아는 것들을 잘 활용해 보세요. 아는 것들을 잘 활용해 보자. 자, 일단은 자, 1번 선지 규제 정시 이론 우리가 2교시 때 배울 거긴 하지만 넘어가 봅시다. 넘어가 보고 자, 2번 문제, 2번 선지에 포지티브 규제 또 나왔잖아요. 그렇죠? 포지티브 규제 또 나왔어요. 포지티브 규제가 나오면 정답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가지고 장난을 많이 치잖아요. 자, 원칙 허용 예외 금지나요? 포지티브 규제는 긍정하지만 원칙은 금지하고 예외를 긍정해 주는 거죠. 예외를 허용해 주는 겁니다. 예외 금지가 아니라 예외를 허용해 주는 거다. 원칙 금지, 예외 허용. 자,
포지티브 규제, 네거티브 규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구분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1번, 3번, 4번 선지는요. 자, 우리가 이거 윌 스미스의 규제 정치 이론 시간에 배울 거고, 자, 3번, 4번 선지는 행정 규제 기본법이라는 규제 개혁에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요 3번, 4번 선지는 여러분들이 복습하실 때 한번 읽어보세요. 중요한 선지들은 아니에요. 물론 이제 4번 선지에 요 5년이라는 숫자는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두실 필요가 있는데, 3번 선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중요한 법령 조항은 아니니까 눈에만 좀 익혀두시면 충분할 겁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7번 문제. 환경 규제를 위한 정책 수단을 명령 지시적 규제 그리고 시장 유인적 규제로 나눌 경우에 시장 유인적 규제 수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시장 유인적 규제. 자, 시장 유인적 규제 나오면 뭘 생각하셔야 된다? 명령 지시적 규제를 생각하셔야 돼요. 자, 명령 지시적 규제와 시장 유인적 규제의 차이점이 뭐였죠? 명령 지시적 규제는 강제하는 거였죠? 강제하는 거였습니다. 반면에 시장 유인적 규제는 선택할 수 있게 해놓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정부가 원하는 방식으로 유인을 하는 것이었다. 자, 그러니까 강제를 하는지 선택을 할수 있는지를 구분해 내실 수 있으면 되겠죠? 이게 좀 어려운 문제이기는 한데 여러분들이 잘 응용을 해봅시다. 자, 일단은 쭉 봐보세요. 자, 부과금 제도, 공액권 제도, 성과 기준 제도, 보조금 제도다. 자, 일단 요 시장 유인적 규제는 결국 어떤 이제 돈과 관련되어 있는 선택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지키면 돈을 내지 않고 어떤 기준을 넘어서면은 돈을 내게 만드는, 그래서 둘 중에 선택을 하게 만드는 것이 시장 유인적 규제의 대표적인 사례들인데요. 자, 관련해서 보자면, 자, 부과금 제도, 공액권, 보조금, 자, 요런 것들은 시장 유인적 규제 수단일 가능성이 높다. 자, 반면에 성과 기준 제도 있잖아요. 이 성과 기준 제도는 정부가 어떤 성과의 기준을 강제적으로 정해놓는 거죠. 이 성과 기준을 지키냐, 지키지 않느냐의 문제밖에 없는 겁니다. 성과 기준을 반드시 지키도록 명령 지시하는 것이 바로 성과 기준 제도, 요 강제적인 규제다. 그래서 명령 지시적 규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3번 선지가 답인데, 나머지 선지들을 조금 봐볼까요? 자, 부과금 제도라는 것은 우리 아까 봤죠? 공해배출 부과금 제도. 어떤 이제 배출, 공해배출 정도에 따라서 넘어서는 정도에 따라서 어떤 벌금을 부과하는 거죠. 과태료 등등을 부과하는 거다. 선택을 할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너 과태료 부과할래? 아니면 과태료 낼래? 아니면 과태료 내지 않고 매연을 배출하지 않을래? 둘 중에 선택할 수 있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저 부과금 내고 계속 매연 배출하겠다라는 그런 기업도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공액권 제도라는 것은요. 정부가 이 공해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기업에게 파는 겁니다. 자, 이것도 이 공해권을 사게 되면은 어떤 기업은 이 공해와 관련된 물질들을 배출할 수 있는 거고, 아닌 경우에는 배출할 수 없는 거죠.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조금 제도도요. 마찬가지의 논리예요. 정부가 오염물질을 내보내지 않는 기업들에게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어떤 경제적인 유인을 제공해 주는 거죠. 근데 보조금을 받겠다라는 그런 기업도 있고, 받지 않겠다라는 그런 기업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1, 2, 4번 선지는 시장 유인적 규제에 선택을 할수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 3번, 이렇게 기준을 정해놓는 것은 강제적인 규제다. 강제적인 규제다. 좋아요. 자, 다음 문제로 또 넘어가 볼게요. 자, 규제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자, 이제부터는 이제 기타 출제 기관의 문제고요. 경찰 간부 문제죠. 이 규제 정책과 관련해서 이제 기타 출제 기관들의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좀 뽑아내실 수 있는 포인트들을 제가 조금씩 알려드릴 건데요. 이 기타 출제 기관들의 문제도 여러분들이 푸시긴 푸셔야 됩니다. 물론 구급이나 7급 문제들이 훨씬 더 중요한데, 기타 출제 기관들의 문제에서도 나중에 출제가 될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이 숨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훈련을 할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한번 훈련을 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부터 봅시다. 자, 수단 규제 나왔죠. 자, 이 문제는 이제 수단 규제, 성과 규제, 관리 규제, 규제 대상에 대한 어떤 규제 유형들을 비교하거나 개념을 확인하는 그런 문제인가 봐요. 자, 수단 규제는 정부의 규제 정도와 피규제자의 수능 정도를 파악하는 데 용이하다. 자, 이 문제는요. 자, 수단 규제의 어떤 개념, 그러니까 개념을 통해서 파생시키는 응용 능력을 테스트하는 굉장히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예요. 일단은 수단 규제라는 것은 수단이 정해져 있죠.
강력하게 정부가 수단을 규제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어떤 규제의 정도라든지 피규제자가 이거를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죠. 자, 이 사료를 먹이고 있는지 먹이지 않는지, 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정부가 잘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의 감시가 굉장히 용이한 측면이 있다. 그게 바로 수단 규제입니다. 자, 두 번째, 성과 규제에서는 사회 경제적으로 바람직한 최적의 성과 수준을 찾는 것이 어려워요. 이 성과 규제라는 게 말로는 굉장히 좋은데요. 이 성과라는 거, 자, 우리가 행정학에서 여러 번 나오는 그런 개념이죠. 이 성과를 측정하고 성과에 따라서 어떤 성과급을 주고 평가를 하고 이런 것들이 좋아요. 좋기는 하지만 이 성과라는 게 민간 기업의 성과와 공공 영역의 성과가 성격이 다릅니다. 자, 민간 기업의 성과들은 바로 이윤으로 나오잖아요. 그쵸? 어떤 이제 숫자로 나오기 때문에 측정이 굉장히 용이한데 이 공공 영역의 성과라는 것은 어떤 만족도라든지 어떤 뭐 행복감 등등등 복지의 수준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성과 측정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성과라는 단어가 나오면요. 요 출제 포인트가 많이 나옵니다. 최적의 성과 수준을 찾는 것이 어렵다. 성과가 잘 보이지 않으니까. 자, 그러면서도 측정도 어렵고요. 평가도 어렵다. 공공 영역은 민간과 다르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파생해서 다시 한번 기억을 해봅시다. 자, 3번 선지. 자, 관리 규제는 성과 규제를 적용하기 어려울 때 적합하다. 그런가? 3번은 좀 넘어가 볼게요. 자, 4번 선지. 수단 규제에서는 관리 규제에 비해 유연한 규제 설계가 가능해질 수 있다. 자, 요거 우리 수단 규제, 성과 규제, 관리 규제, 자율성의 정도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수단 규제가 자율성이 가장 낮았죠. 강제성이 굉장히 강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 선지가 틀린 거죠. 자, 수단 규제는요, 유연한 규제 설계가 가능한 게 아닙니다. 가장 경직적이에요. 가장 경직적이다. 자, 수단 규제보다는 관리 규제가 좀 더 유연하고, 관리 규제보다는 성과 규제가 좀 더 유연한 거죠. 다시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자, 그리고 3번 선지 우리가 좀 체크하고 채워가 봅시다. 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이 기출문제를 통해서 채워나갈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관리 규제라는 것은 성과 규제를 적용하기 어려울 때 적합해요. 그렇다. 자, 성과 규제가 이 피규제자의 자율성을 많은 부분 보장해 주는 좋은 규제인 것은 맞는데 성과라는 것을 공공 영역에서 측정하거나 뭐 그러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 그럴 때는 단계 단계마다 쪼개가지고 관리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훨씬 더 쉬워질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통해서 채워나가시면 충분합니다. 자, 이제 규제와 관련된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도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채워나가시는 그런 문제예요. 국회직 문제들이, 좀 그래요. 국회직, 이 국회직 8급 문제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푸시면 아시겠지만, 인사혁신처의 문제 출제 포인트랑은 많이 달라요. 많이 다르고 선지의 구성도 그렇고 조금 이제 포인트가 달라서 사실 여러분들이 풀기가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자, 그 중에서 제가 풀만한 문제들을 다 뽑아서 실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다음 보기에 A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보기를 한번 봐볼게요. 일반적으로 규제의 주체는 당연히 정부죠. 이게 바로 직접 규제잖아요. 그렇죠? 직접 규제인데 자, 그러나 예외적으로 규제의 주체가 정부가 아니라 피규제의 산업 또는 업계가 되는 경우 자, 이런 규제가 뭐였죠? 뭐였죠? 직접 규제의 반대죠. 자, 이런 규제를 바로 A를 자율 규제라고 했죠. 자율 규제다. 직접 규제의 반대였죠. 피규제자가 스스로 합의한 규범들을 적용을 시켜 나가는 것이 바로 자율 규제였어요. 자, 그러면 이 자율 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한번 찾아봅시다. 이 선지가 길어서 다음 페이지로 좀 넘어가 볼게요. 이 국회직은 선지가 길어요. 자, 1번 선지. 자, 규제기관이 행정력 부족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기업들의 규제 순응 여부를 추적, 점검하기 어려운 경우에 A의 방법을 취할 수 있다. 자, 이게 자율 규제의 어떤 장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규제를 하는 것이 가장 좋잖아요. 정부 입장에서는 가장 단순하고 가장 자기 눈에 잘 보이고 그렇긴 한데 자기의 바운더리에 벗어나는 행위들이 있겠죠. 정부가 감시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나 어떤 전문적인 영역이거나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율 규제를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행정력이 부족하대. 규제기관이 행정력이 부족하면은 민간의 힘을 빌려야죠. 맡겨놔야죠. 그냥 이게 바로 자율 규제의 어떤 활용도가 되겠죠. 자, 2번 선지가 좀 중요합니다. A는 자율규제는 피규제 집단의 고도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다. 여기까지는 맞아요.
고도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규제자가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좀 규제를 할 수 있게 마련을 해놓는 거죠. 정부는 규제를 해봤자 전문성이 없어서 규제 실효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믿고 맡겨놓는 건데, 자,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여기까지도 맞는데, 직접 규제? 자, 요 말이 틀렸죠? 직접 규제는 정부가 하는 규제예요. 정부가 하는 규제다. 직접 규제가 아니라 자유 규제는 간접 규제가 되는 겁니다. 간접 규제다. 다시 한번 체크해 두세요. 자율 규제 그리고 직접 규제 두 개가 대치되는 개념입니다. 자, 3번, 4번, 5번 선지도 이 자율 규제의 어떤 활용도에 대한 그런 선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독해를 잠깐만 해볼게요. 자, 규제 기관의 기술, 3번 선지, 규제 기관의 기술적 전문성이 정부가 전문성이 낮아. 자, 이러면은 자율 규제 할 수 있는 거죠. 맡겨놓는 겁니다. 4번 선지. 피규제 집단은 여론 등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형성되어 자신들에 대한 규제 요구가 거세질 경우에 선점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일단 할 수 있겠죠. 내가 뭘 잘못하고 있어, 민간 기업이. 근데 정부가 직접적으로 규제하기 전에 민간 기업이 자율적으로 하는 척 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끄덕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선지입니다. 자, 5번 선지도 볼까요? 자, 영향력이 큰 기업들이 자신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기준을 설정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이게 바로 자율규제의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충분합니다. 자, 이런 식의 선지들도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논리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으면, 고개를 끄덕거릴 수 있는 선지면 정답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자, 이런 훈련들도 우리가 시험 전까지 계속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요 규제의 유형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문제들을 꽤 풀었죠. 그러면 이번 시간에 요 규제의 유형과 같이 공부를 할 간단한 개념들이 또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규제의 문제점이 될 거예요. 이 규제의 문제점은 이 규제의 유형과는 출제 포인트가 좀 다릅니다. 규제의 문제점과 관련된 용어들이 있거든요. 요 용어들과 관련된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일단은 네 가지 한번 봐봅시다. 자, 첫 번째는 규제 피라미드예요. 규제 피라미드다. 자, 이렇게 규제 피라미드라는 말에서도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규제가 누적된다라는 겁니다. 규제가 쌓이고 쌓이고 쌓이게 된다. 이게 바로 규제가 누적되는 현상, 규제 피라미드인데, 이 타르베이비라는 것도 똑같은 말이에요. 거의 비슷한 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타르라는 것이 이제 검은색의 굉장히 끈끈한 액체거든요. 이제 끈끈한 액체인데, 이 끈끈한 액체를 인형에다가 발라놨더니 토끼들이 와서 막 건들다가 토끼들이 하나씩 하나씩 붙더라는 겁니다. 토끼가 붙고 붙고 붙는 현상, 규제 피라미드와 비슷한 얘기가 되겠죠. 자, 규제는 한번 하게 되면 계속 누적돼요. 이 코로나 사태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클럽을 규제했는데 사람들이 이제 다시 포차로 가가지고 포차도 규제하고, 포차에 있던 사람들이 코인 노래방으로 가서 이제 코인 노래방도 규제를 하게 되는, 규제가 규제를 낳는 이런 규제 피라미드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규제라는 것은 개인의 권리에 제한을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많이 해서는 안 돼요. 많이 해서는 안 되지만 규제를 하게 되면은 누적되는 그런 현상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규제의 역설은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 거예요. 규제가 잘 해보겠다고 한 규제가 오히려 역효과를 내더라. 자, 이게 바로 규제의 역설인데, 뭐 예를 들면 최저임금제도 같은 게 그렇잖아요. 최저임금제도가 알바생들 등등을 위한 그런 제도인데, 최저임금을 올렸더니 오히려 점주가 알바생을 자르더라는 거죠. 규제의 역설입니다. 자, 소상공인들과 관련한 그 대형마트 규제 정책 있잖아요. 대형마트들이 한 달에 두 번씩 문을 닫습니다. 이 두 번씩 문을 닫는 것이 소상공인들을 위한 그런 규제로 한 건데, 실제로는 대형마트에 물건을 납품하는 소상공인들이나 거기서 영업을 하는 소상공인들의 어떤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오더라. 이것도 규제의 역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역효과다, 이러면 규제의 역설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자, 세 번째, 지대 추구와 포획 현상. 지대라는 것이 어떤 경제적 이득이잖아요. 그렇죠? 이 경제적 이득을 민간 기업들이 추구하는 현상이 바로 지대 추구 현상인데, 이 지대 추구 현상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결국은 기업이 정부에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규제를 해줄 수 있도록 로비를 하는 거겠죠. 또는 규제를 철폐하도록 이렇게 로비 행위를 하는 것이 바로 지대추구 행위입니다. 이 지대추구 행위라는 것은 기업으로서는 할 수 있죠. 사익을 추구하는 곳이니까 범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는 선에서는 로비 활동을 할 수 있을 텐데, 문제는 여기에 정부 공무원들이 넘어간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포획 현상입니다. 관료가 넘어가가지고 기업의 사익을 옹호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요 지대축과 포획 현상은 여러분들이 같이 이해를 해두시면 충분합니다. 자, 네 번째 교차보조라는 것은요, 이제 특정 집단이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집단에서 얻어진 수익을 다른 집단에게 보조를 해준다고 해서 교차보조인데, 이 교차보조의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요, 시외 전화하고 시내 전화의 요금 체계를 다르게 해놓는 겁니다. 이 시외 전화의 요금을 일단 굉장히 높여놨었죠, 예전에는. 여기에서 얻어진 수익을 시내 전화의 적자분으로 보존해주는 겁니다. 어쨌든 규제를 해가지고 이 시외 전화의 어떤 요금을 올려서 거기에서 얻어진 이익을 보조를 해주는 것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시외 전화 쪽 입장에서는 이 규제를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침해받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교차 보조라는 것도 이 규제의 문제점의 하나로 들어갈 수 있어요. 확인을 해두시고, 이 규제의 문제점과 관련해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살펴볼 개념이 바로 이 행정지도였죠? 행정지도입니다. 이 행정지도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권고하고 협조 행위를 좀 요청해주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권고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이런 행위는 사실 정부의 어떤 강제성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약한 거죠. 코로나 때도 마스크를 길거리에서 좀 착용을 해달라, 아니면은 사람 많은 장소에 가지 말아달라, 추석 때 이동을 자제해달라. 이런 것들은요, 권고예요. 어떤 법적인 강제력을 띠지는 않죠. 물론 일부 강제력을 띠는 지금 조치들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권고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행정지도는요, 이 법적 규제하고 여러분들이 잘 비교를 해서 이해를 해두셔야 돼요. 출제 포인트가 됩니다. 행정지도와 법적 규제를 여러분들이 잘 비교를 해두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일단은 이 법적 규제는 강제력과 구속력이 있죠. 자, 반면에 이 행정지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임의적인 협력을 요청하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 그래서 굉장히 유기적이고 아주 신속하고 탄력적인 집행도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는 반면에 단점도 명확해요. 형태가 없기 때문에 법치주의도 침해되고요. 법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책임도 불분명해져요. 누가 이 지시를 했는지, 누구로부터 어떤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이 집행이 되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책임이 불분명해진다. 그리고 구제수단도 미흡해진다라는 거죠. 법적으로 어떤 마련된 절차가 없어요. 그래서 행정지도로 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구제수단이 미흡하다라는 것도 행정지도의 단점이 될수 있다. 그래서 행정지도와 법적 규제는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잘 알아두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관련해서 문제 몇개 풀어봅시다. 자, 지방직구국 2016년도 문제입니다. 16페이지고요. 한번 일단 봅시다. 자, 요 문제는요, 단답형 문제예요. 그쵸? 자, 여기서 키워드를 뽑아내고 여기에 맞는 개념을 찾아내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 요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10초 안에 풀어내실 수 있어야 돼요. 실전 훈련장에서는. 서술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30초, 그리고 이런 단답형 문제에서는 10초.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고 훈련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일단 우리가 키워드 뽑아낼 거예요. 자, 대각선으로 쭉 한번 읽어봅시다. 이렇게 보다가 여기 보면은 문제 해결을 위해 또 다른 규제를 하게 된다. 또 다른 규제? 그렇구나. 또 다른 규제다. 결국 규제가 규제를 낳는데요. 아, 규제가 규제를 낳는 건 뭐였죠? 규제 피라미드 또는 타르 베이비였잖아요. 그쵸? 타르 베이비 또는 규제 피라미드였죠. 이래서 여러분들이 정답을 1번으로 찍고 다음 문제로 바로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실전에서는. 자, 일단은 답을 찾았으니까 우리가 다른 선지들도 좀 볼게요. 일단은 요 문제에서는 출제위원이 요 규제 피라미드나 타르 베이비의 어떤 키워드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 요거를 물어본 문제였기는 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체크하실 부분이 요 3번, 4번이 아니라 요 규제의 역설 지대추구 얘기는 우리가 규제 문제점에서 배운 거고요. 요 집단 행동의 딜레마 조금 체크해 볼 건데, 요 집단 행동의 딜레마는 우리가 다음 시간, 내일 조금 배우긴 할 건데요. 이 집단 행동의 딜레마라는 것은 결국 여러분들이 조별 과제를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별 과제. 조별 과제 때 우리가 집단의 문제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래서 각자의 구성원들이 각각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보통 그러지 않죠. 다른 사람이 해줄 것을 기대하면서 나는 놀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딜레마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집단 행동의 딜레마고, 이때 발생하는 문제점이 바로 프리라이딩이라는 무임승차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단 행동에서는 이 무임승차 행위가 발생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딜레마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인들에게, 개인들에게 맡겨놓으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자,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규제를 하거나 공급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2번 선지, 집단 행동의 딜레마는 규제의 문제점이라기보다는 규제의 필요성과 관련된 선지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굉장히 세련되게 섞어놓은 거예요. 굉장히 좋은 문제이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규제 문제점과 함께 규제 필요성도 같이 해결해 줄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잘 해결을 하시고 잘 챙겨 가보세요. 자, 1번 문제 됐고, 다음 문제 봅시다. 자, 행정지도의 폐단입니다. 행정지도의 폐단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해당하지 않는 것은이죠. 자, 행정지도 나오면 어떤 것과 비교를 해야 된다? 행정지도 나오면 법적 규제랑 비교를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선지를 쭉 읽어 나가시면서요. 법적 규제와 행정 지도의 어느 쪽에 해당이 되는 설명인지 보시면 돼요. 자, 책임 소재가 불분명? 행정 지도. 공무원의 재량이 많이 작용한다. 행정 지도는 법적인 어떤 수단이 있는 게 아니고 임의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럼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형평성이 보장되기 어려울 수 있겠죠. 재량이 많이 작용되면은 이것저것 마음대로 할수 있잖아요, 공무원들이. 그래서 재량이 충분히 활용이 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는 문제가 될수 있지 않을까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다음 선지 넘어가서 입법 과정에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다. 이건 완전히 틀린 선지잖아요. 자, 입법 과정에 복잡한 절차가 필요한 거는 이거는 법적 규제였죠. 법적 규제였다. 자, 이렇게 행정 지도하고 법적 규제를 비교하는 출제 포인트가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4번 여러분들이 챙겨가시면 되죠. 자, 행정의 과도한 경계 확장을 유도한다. 행정 지도라는 것은 어떤 틀도 없고, 범위도 없고, 영역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 행정 지도를 해나가게 되면은 과도한 경계 확장을 할수 있지 않을까요? 고개 끄덕거리시면 충분합니다. 자, 이렇게 정답을 3번으로 체크하시고, 다른 선지들도 체크해 나가시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정부 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자,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옳은 거예요, 옳은 거. 옳은 거예요. 한번 체크를 해봅시다. 자, 일단은 기억선지. 정부 규제는 파생적 외부 효과를 해결한다. 파생적 외부 효과다. 자, 우리 파생적 외부 효과, 사실 이제 기본 개념 수업 들으셨으면 아셔야 되는 단어이긴 합니다. 자, 파생적 외부 효과라는 것은 정부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해결하지, 그러니까 정부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바로 파생적 외부 효과거든요. 우리가 내일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장점이 아니죠? 파생적 외부 효과는 정부의 문제점이에요. 자, 그래서 기억선지는 틀렸죠. 자, 기억 제거해 봅시다. 기억 제거했고. 자, 이 문제는 다 봐야 되겠네, 근데. 경제적 규제에서는 피규제 산업에 의한 규제 기관의 포획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자, 포획 현상. 이게 어떤 경제적인 지대를 사익이 추구하면서 로비 행위를 하고 정부가 여기에 넘어가가지고 포획당하는 현상이었잖아요. 자, 그러니까 니은 맞는 선지가 되겠죠. 니은 맞고요. 자, 디귿은 우리 아까 봤잖아요. 리플이와 프랭클린, 보호적 규제 그리고 경쟁적 규제로 나눠진다. 자, 두 개로 나눠진다라는 거 다시 한번 나온 선지입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 이렇게 맞다고 보시면은 이제 답이 2번으로 나오는데 니을 여러분들이 살짝 체크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시면 충분합니다. 자, 시장 유인적 규제는 규제 효과를 담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기업에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주는 단점이 있다. 자, 일단은요, 요 시장 유인적 규제 있잖아요. 시장 유인적 규제. 요 시장 유인적 규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같이 나와야 되는 개념이 뭐죠? 시장 유인적 규제 나오면 바로 명령 지시적 규제잖아요. 그러니까 강제를 하느냐, 명령 지시에 따라서 아니면은 선택을 하느냐의 문제죠. 자, 그런데 규제 효과를 담보할 수 있는 것은 정부가 직접적으로 강제를 해야 되겠죠. 정부가 강제하는 것이 바로 이 명령 지시적 규제의 특징이잖아요. 자, 시장 유인적 규제는 유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강제를 해서 규제 효과를 담보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리을 선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시장 유인적 규제와 명령 지시적 규제를 같이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시면 충분히 해결을 해내실 수 있는 선지가 되겠죠. 복습하실 때 다시 한번 봐보세요. 시장 유인적 규제는 명령 지시적 규제하고 같이 세트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이번 교시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이거 국회식 8급 문제인데요. 자, 이것도 여기서 체크만 하고 넘어갈 게 있다면 이제 규제 피라미드에 대한 어떤 설명이고 나머지 선지들에 대해서 조금 볼 거예요. 자, 일단은 규제 피라미드니까 누적된다라는 내용을 찾으면 되겠죠? 쭉 보면은 2번에 바로 나옵니다. 자, 규제가 또 다른 규제를 낳은 결과. 이게 바로 규제 피라미드죠.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찍고 이제 넘어가시면 되는데, 자, 다른 선지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봐보세요. 다른 선지들을 좀 봐봅시다. 자, 1번 선지. 자, 새로운 위험만 규제하다 보면 사회의 전체 위험 수준이 증가한대요. 새로운 위험을 규제했는데 오히려 전체 위험이 증가했다. 자, 이게 바로
오히려잖아요. 오히려다. 오히려. 자, 3번 선지도 볼까요? 자, 기업체에서 상품 정보에 대한 공개 의무를 강화할수록 상품 정보에 대해서 공개 의무를 강화했는데 오히려 소비자들의 실질적인 정보량이 줄어든대요. 자, 이것도 오히려죠? 오히려다. 4번하고 5번 선지도 똑같아요. 자, 과도한 규제를 했더니 실제로는 규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대요. 오히려. 5번 선지, 소득 재분배를 위한 규제. 그러니까 부자에서 가난한 사람으로 소득을 이전하는 소득 재분배를 위한 규제가 오히려 사회적으로는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게 됐대요. 자, 이게 바로 아까 소상공인 관련된 어떤 규제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최저임금제에 관련된 규제 같은 거잖아요. 이게 바로 오히려와 관련된 규제의 역설과 관련된 사례들입니다. 제 기본서 규제에 있는 그런 사례들이긴 한데 이게 또 유력 교과서에 실려 있는 그런 표현들이기도 해서 이제 시험 문제 나온 겁니다. 규제의 역설. 여기서는 규제 피라미드보다는 여러분들이 규제의 역설과 관련된 표현들을 익혀두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 시간에 간단하게 OT를 드렸고, 규제의 유형과 그리고 규제의 문제점과 관련된 그런 핵심적인 문제들 풀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쉬었다가 20분부터 다시 수업 시작할게요. 제가 쉬는 시간을 좀 적어드릴까요? 여기다 적어둘게요. 쉬는 시간. 지금이 10분? 자, 20분까지 쉬고 계속할게요.